저희 어머니가 전주비빔밥 왜 전문점으로 하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음식 자랑하고 싶어서 음식점 차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고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고기 사다가 구워주면 되는데 전주 비빔밥은 거기에 야채 요리도 들어가고 버섯 요리도 들어가고 고기 요리도 들어가고 또 예쁘게 얘네들을 치장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메뉴 그것이 전주 비빔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익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으셔서 만들었다는 전주 비빔밥 메뉴를 전문점으로 하는 가족회관은 진짜 아주 특별하거든요. 전주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각가지 재료들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